여기는 패션 문화의 거리 인근입니다. 지상층이고 가격은 천에 48만원, 관리비 6만원이네요. 화장실은 원룸 화장실 치고 큽니다. 화장실은 원룸 화장실 치고는 큰 편이고, 옵션은 뭐 당연히 풀옵션이고요. 보시다시피 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한 편입니다. 깔끔한 편이고, 여기는 이제 그 작은 골목 없이 큰 골목만 있어서, 큰 골목? 큰 도로. 큰 도로만 있어서 밤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. 많은 곳이고, 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여기 에어컨에서 벽까지가 2m 90 나오네요. 2m 90 나오고, 여기 이 냉장고 있는 요 벽에서 여기 창문까지가 3m 60 나옵니다. 방은 작지 않죠. 요런 게 이제 천에 40이면 아주 A급이겠지만, 사실 신림 5동에서는 그런 방을 찾기가 힘들고요. 그래서 천에 48. 그리고 여기 창문 밖에 보시면 뻥 뚫려 있습니다. 대신에 여기 이쪽은 창문 쪽은 북쪽이긴 합니다. 북쪽이긴 하지만 앞에 막힌 게 없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관리비 6만원에는 뭐 당연히 인터넷, 수도, 유선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? 일단은 저도 정확한 거는 사무실 가서 봐야 되지만 그럴 거로 예상이 듭니다. 그래서 조금 골목 싫어하고 큰 길가인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, 그리고 화장실이 여기는 원룸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